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고문과 함께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뉴욕시장 일단은 반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장 초반에는 시장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양상이었지만 네, 네.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부터 나오지만 고용 지표, 7월 그렇죠. 지난 7월의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테이퍼링하고 좀 뭐 직접적으로 영향이 네. 있기 때문에 아, 여기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요동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 일자리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 이건 뭐 바로 금리 상승으로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네. 시장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지금 전문가들과 이제 보고서들 나오는 거 보면 뭐 가지각색이에요.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냈는데 신규 고용 증가 100만 명 이상 예상한다. 그리고 실업률 5.5%. 그런데 뭐 바로 다음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80만 명 미만입니다. 78만 8천 명 나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5.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0만 명이 어떤 기준점이 된 것 같아요. 뭐 지난달에 나온 거를 보면 85만 명까지 이제 증가는 했은 걸로 나오는데요. 이렇다면은 7월, 8월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런 것 같아요. 7월, 8월이 80만은 넘어야 테이퍼링을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100만을 한 번이라도 찍는다면 이건 바로 조기 긴축 들어가야 된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지금 하는데 지금 경제 지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좀 혼조세예요. 뭐 오늘 나온 공장 제수주 지수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 그런데 뭐 PMI 같은 건 이제 나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함축적으로 보이는 게 고용으로 지금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뭐 첫 번째 시험인 7월 달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성을 더 지금 뭐 가중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전문가들은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지금 뭐 체크를 해보니까 현금 비중 늘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지금 실적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라는 얘기가 쑥 들어가고 고용 지표에 대한 지금 뭐 이 기대감과 우려감이 섞인 가운데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라. 그렇다면 이제 이 뭐 이 고용 지표가 7월 6일 날 이제 8월 6일 날 나옵니다. 네. 나오는 순간 이 장들의 바뀔 수 있는 부분들에 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한 주가 넘어가겠죠. 그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일단은 이제 오늘 오후 정도에 ADP에서 고용 동향 보고서가 하나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조금의 이제 방향성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나온 숫자 갖고서 여러분들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굉장히 뭐 사고 다발 구간을 넘어서 굉장히 지금 긴장된 순간이고요. 뭐 지금 모건스탠리에 있는 수석 경제 그 경제학자는 이런 네. 얘기를 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1.6까지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올림픽 정신으로 무장돼 있다 이릅니다. 그러니까 네. 빠르고 강하게 오를 수 있는 1.6까지 지금 상황이 있다 그러면 1.6이 간다 그러면 지금 특히 이제 기술주들인가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하방 압력이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굉장히 뭐 이 고용 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밤이면은 미국에서 7월 ADP 취업자 변동 그렇죠. 관련된 지표가 나오고요. 이번 주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우리 시간은 뭐 금요일 밤이 되겠네요. 네, 이때쯤 아마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번 주는 어쨌든 미국에서는 계속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연준도 주목하고 있고 시장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시장에서도 또 시장에서도 이 인사 연준 이사나 이런 사람들의 고용과 네.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방향성이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한 방향으로 안 가고 있고 여기저기 다른 얘기 그러니까 100만 명이다 뭐 80만 명 미만이다. 근데 하여튼 공통된 걸 다 모아보면 80만 명을 7월 8월에 다 두 번 다 찍으면 조기
테이퍼링 갈 수 있다. 이것은 컨센서스로 돼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거죠. 델타 변이.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1일 8만 5천 명이 지금 미국에서 1일 확진자가 8만 5천 명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지난달에 비해서 150% 정도 지금 증가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오늘 아침에는 미 정부 당국에서 드디어 70%가 국민의 70%가 접종했다. 60%는 2차까지 맞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뭐 와중에도 지금 확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델타 변이의 어떤 전파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을 나타내는 부분들은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고용지표 이번 주에 과연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다음 주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도가 이제 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일단은 잘 제 고문님과 예상치 예상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